근데 이번에 탁월한 기동성을 찍어주면서 조금 더 이제 물 수 있는 환경을 더 조성했다. 그게 또 뇌명각 뭐 여러 가지 스킬들과 연계 뇌진격이 특히 그게 꽃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이를 또 마크를 해야 되는 게 쉽네 선수죠. 아 근데 지금 뒤에서 오! 시작부터 좀 세게 물었는데 배틀마스터가 맞습니다. 일단 사실 데미지는 보호막이 일단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체력들을 많이 깎아놓은 역할을 했습니다. 파일이 그렇죠. 초반 좋아요. 아 그리고 기공사가 두 명을 동시에 물면서 같이 들어갔고요. 한지고 이거 꼬고 있는 거죠. 마무리가 있어요. 한담이 키를 가져갑니다. 어느 정도 발이 풀려야 딜을 좀 안정적으로 넣어줄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한담이 선수를 이 실버퐁태원이 노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커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체력들이 좀 빠져있죠. 한담이 그리고 접근마스터 마찬가지입니다. 어우 피닉스 타이밍 너무 좋았죠 지금. 체력... 안 그랬으면 기공사한테 다 잡아버렸거든요. 네. 둘 다운시키는데 역할을 했고요. 자 그래도 파이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머너 물면 오히려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스킬까지 쓰면서 경직에 이제 체크되는 풍랜? 모습은 아니었고 잡았죠 이거는. 기공장까지 던집니다. 아, 네. 근데 좀... 실버퐁태우는 어쨌든 각성기 둘을 다시 한번 땡겼어요. 갈고리 뒤쪽에 맞은. 10내 선수의 시그니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 홀리나이트 피닉스 늙어지고 무급권입니다. 와 아끼고 있었는데 이겨. 오히려 킬캐치는 아까 훨씬 비교적 좋았죠. 냈습니다. 자 그리고 홀리나이트 벌써 딱 띄우고 레오눈곱 선수는 지금 쓸 게 아니라 아웃되고서 30초가 남았을 때 네. 역전의 기세를 위해서 각성기를 이제 준비할 걸로 보이는데요. 전장의 방패까지 워르드가 켰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공격적으로 상대의 이 테러를 완전 차단해주는 그런 이 스킬 활용이었고 레오눈곱 남아있어서 지금 썼습니다. 30초 타이밍에 결국 아무도 안 깎이고서 끼겨 선수를 끼겨를 잡아내죠. 동점 만들었습니다. 네, 기공사 지금 3단계까지 켰기 때문에 아, 질로스가 더 한담이가 한담이가 버티기가 율법 정말 좋았어요. 세이브 시켰습니다.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서 아, 1점 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세 명의 체력이 너무 쌩쌩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쉽네 선수 잡기도 쉽지가 않고요. 서머너도 네. 지금은 마리린 때문에 잡기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실버 퐁태온이 오히려 쉽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자, 딜은 와. 실버 퐁태오는 정말 골고루 그런가 하면 파이리는 늘 그랬죠. 한담이 선수가 팀 내에 많은 딜링을 좀 담당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사실 뭐 조합상 이 한담이 선수가 좀 프리하게 풀려서 3단계 타이밍에 키를 좀 쓸어담는 이런 좀 상황이 나와야 파이리 팀은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실버 퐁태오 입장에서는 16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골고루 좀 딜 분산을 해주면서 적당히 맞을 거 맞아주고 좀 안정적인 그런 포지셔닝 끝에 이렇게 팀 승리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용법이 네. 있죠. 딜이 많이 들어가는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은. 실버 퐁태온이 약간 뭉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끼규어가 조금 맞았습니다. 무급권을 썼어요. 양쪽 같이 써줬고요. 같이. 하지만 한쪽은 일단 율법으로 각성기를 좀 막아줬고요. 네. 아 근데 뜻도가 지금 위험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쉴드로 약간 버텨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체력 빠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내려는 건데 한담이 네 이거를 또가또 선수가 일단 무빙으로 기공장 아! 탄막을 못 피했어요 방금 네, 네. 기공장 뒤쪽에서 요거 근데 참 까다롭죠. 홍신 끼경은 어쩔 수 없었고요. 네, 일단은 뭐 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윈드 스피릿 자 각성기 심판의 청 일단은 마력으로 진영을 붕괴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이걸 한꺼번에 잡는 욕심도 나요. 두 명 잡고 한 명 이탈. 예예. 자 이거 어그로 핑퐁으로 일단은 같이 좀 스킬 빼주는 건데 전반적으로 네? 체력들이 없어서 갈고리 한 번 그 다음에 접근마스터가 사라졌고요. 아 이거 같이 내려가나요 혹시? 아 이거 홀리나이트도 같이 딱 내려가죠. 지금 보셨어요? 실버퐁태온의 삼각존? 네. 대공을 두른 상태. 이거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아 근데 아까부터 야이마즈 콤보를 누리는 게 너무 매섭기 때문에 좌한방각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들도 잘 피해주고 있어요. 파이리 선수들도. 네, 특히나 이렇게 좀 뭉쳤을 때 실버 퐁태온이 자 각성기! 생발 성공! 아 그래도 역시 흡수로 버틸 수 있게 잘 만들어줬네요. 이게 뒤에서 또 쉽네 선수가 잘 봐줬죠? 그쵸.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완벽하게 좀 딜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커버를 하는 모습이었고 네. 그래도 뜻도가 쳤어요! 갇혔어요 뜻도가 또! 하나 잡히고 자 여기에 워로드까지 쉽네 선수는 버틸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럼 최대한 체력을 빼주면서 근데 쉽네도 쉽네도 아니야 야 요거 버티기 쉽지 않네 이러면 실버콩 태우는 전반적으로 세 명을 한꺼번에 다 잡는 이런 그림을 네. 생각할 겁니다 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 급해서 아까 왼쪽에 밖으로도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게요 자 급해서 어 시간이 틀리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시간 불렀기 때문에 오대사 오대사 홀리라이트기 때문에 홀리라이트기 때문에 시간이 파이를 끼규어 선수가 데미지를 예, 꽤 잘 넣어줬는데 보니까 확실히 서머너의 데미지 지금 받은 피해량이 꽤 많아요. 그쵸 이번에 좀 많이 맞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그 한시 지역 쪽에서 그 뜻도가또 선수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쉼내 선수까지 죽는 예, 그 플레이가 굉장히 실버 퐁태운 입장에서는 좀 뼈 아팠죠. 3세트 갑니다. 이번 경기 잡으면 승자전으로 올라갑니다. 네. 지금 적금 마스터 선수가 다운되면서 던져진 상황이 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네 파이리 전반적으로 체력들이 이게 서로 맞춰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쉼내가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래도 쉼내 아직까지는 와 트릴 트릴 이 정도면은 예 스킬풀 쉼내 선수가 지금 다 돌렸죠 이게 아직도 뭐. 보호받고 있어 네.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버스트 캐논까지 쏟아 부었죠 알고리네 배우는 거 땡겼어 와 이거는 아니. 오히려 네, 쉼내 선수가 체력이 없어서 쉼내 선수가 본인 안 몰아주니까 이제는 그냥 체력 빼서 그냥 상대를 좀 유인하는 뭔가 그 정도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배팅 맞지만 할 거 다 했고요 흡철장 아래쪽 한담이 알림하지 서머너가 그래도 고립된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배틀마스터 나올 때까지 바뀐 거거든요 탈지공 한번 울렸고요 자 홀리나이트 박성기 박성기를 썼습니다 적금마스터 선수가 이거 이끌어가는 환경이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자 뜻도가 지금 썼어요 지금 썼어요 뜻도가 또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좋고 여기서 체력 좀 더 빼주는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마스케는? 이거 끼규어 선수 쪽이 좀 더 끌리긴 하죠 그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접근마스터 선수가 진영을 붕괴시켜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마리린 파워로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도 이것도 은근히 신경 끌립니다 저의 신장 맞았거든요 한담이 메우는 꼽이 아래쪽으로 봐주고 있었고요 지금 약간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기본가 자, 한담이 체력 없어요 링드. 한담이 체력 없어요 근데 끼규어 하나 끊어주고 이거 못 걸죠 서로 하나씩 주고받습니다 접근마스터 선수가 좀 위쪽으로 돌았는데 이거 레오노급 선수는 적극적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지금부터 오로지 스킬 윙드로 뜻도가 마무리 이거 일단은 마음 급해지겠는데요 이거 쉼내 역으로 많이 끌리긴 하는데 쉼내를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아까도 엄청난 생존력을 보여줬던 쉼내 선수입니다 한번 선물 찜기 이거 쉼내 선수도 잡고 밀렸어요? 지금 서머너도 잡아야 돼서 그렇죠 너무 많아요 1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실버 폭태어 뜻도가또 선수의 스탯을 봐주십시오 받은 피해량이 적진 않나 그렇죠. 보네 네. 아까보다 제가 진짜 캐스터가 이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딱 짚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이리 입장에서는 서머너를 계속 물면서 피해를 입히고 뭔가 판이 깔리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랑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림이.